뭐 황인선 씨도 함께 하면서 걸그룹 네. 뭐 PPL 하고 있으니까 인선 씨와 함께 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윤보미 씨 있잖아요. 네. 에이핑크 네. 윤보미 씨가 또 재주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고릴라 흉내를 냈던 아 고릴라 있죠. 그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한번 재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주 데이트 쳤지.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에서 걸그룹이 뭐 흉내를 잘 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두 개가 떴어요. 정말 저게 열 번이 나오네요. 우리나라 걸그룹 2대 천왕이 있어. 동물 흉내 2대 천왕이 있어. 첫 번째가 타조의 해금. 그, 타조. 아. 해금양이라고 네. 타조 흉내를 내서 네. 네, 떴었고 두 번째가 보미양 고릴라. 네, 동물 흉내로 완전 떴지. 어떻게 뭐 황인선 씨 해보실 수 있겠어요? 뭐 고릴라 스텝, 고릴라 네네. 스텝. 뭐 워낙 모형을 하시니까. 혹시 하셨으니까.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니 저는 없어요. 저는 아 저는 좀 애가 유연해가지고. 그러니까 잘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보셨잖아요. 이건 처음 해봤어요. 고릴라가 걷는 네.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렇게 걷는 건가? 오, 약간 비슷해. 그리고 영어 이렇게 해서. 그건 뭐지? 그건 뭐지? 에? 그건 뭐지? 고릴라 저도 그냥 뭐 하는 거죠. 아니. 약간 아니 저희는 정말 네. 1초도 안 빼고 네. 하시니까 좀 놀라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 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더 애들이 뭔 장난하다가 네. 엄마가 팔을 탁 잡아 끌면 이게 이렇게 끌려가는 경우가 있거든. 아 그럼 하나 개발해 주세요. 그런 거 아, 엄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인가요? 자 이건 그냥 끌려가는 어 엄마 왜 그래? 아우 이러고 엄마 안 그러지 마 아우 엄마 어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니,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아, 네. 자, 한번. 네. 그럼 평상시에 뭐 저기 뭐야 흉내 내거나 뭐 성대모사나 모창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아 모창이요. 모창이요. 그 지금 그 연습하고 있는 게 있는데 어, 안 똑같아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네, 들어볼게요. 박정현 선배님의 꿈에. 어, 꿈에 그거. 아 꿈인가 맞나 이게? 아, 그, 조덕배 꿈일 거예요. 아니야. 어? 아! 아! 조덕배 꿈. 나는 너 이런 모를 나는 아니 세대 차이 아닌가요? 잠깐만요. 이게 꿈이 아니요. 박정현 선배님. 박정현 예. 네, 어. 어떤 건지 아시는. 뭐 들으면 알 것 같아. 들으면 알 것 같아. 그, 조덕배 씨의 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 이건 꿈인 걸 알지만 지금 이대로 가지 않고서 오! 어, 아 지금 연습하려고 해요. 비슷하다. 비슷하지? 아니야 비슷해. 비슷한데 연습하지 마요. 왜? 그래요? 아,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했잖아. 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한 거는 해도 소용이 없어. 아 모르는 걸 해야 돼. 모르는 거 심지어는 잘 모르니까 진짜 비슷한 것 같다. 지금 황인상 씨 그러면은 제가 네. 하나 더 스컬리 선배 어 그래 그거는 많이 안 했어 아, 여러분 이거 잘 들어요 여기서 카티비를 안 비슷해 안 비슷해 아, 아니 왜요 왜 카티비를 시청하지 않으면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길 거예요 안 비슷해 안 돼 스컬리 안 돼 그래요? 왜요 이거 좀 먹혔는데 이거 어 누가 먹었어요 그거 누가 먹었어 어 꿈에 나는 비슷했는데 아니 박정현 씨 좋다니까요 네. 아 좋은데 박정현 씨를 흉내냈던 약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생겨요. 막 뭘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박정현 흉내 사람 너무 많아. 지금 오기가 생기네 와. 아. 누가 있을까? 아 근데 스컬리 별로 똑같지 않아요? 네. 그러면은 그, 네. 그 지하철 목소리 한번 해볼게요. 아 지하철 지금 네. 뭐 내리는 네. 역은 뭐? 지금 들어오시는 열차는 가티비 가티비행 열차입니다. 잠시 후. 가티비행이 도착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你想对秀浩，你有好多语气。그 거기까지 가라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거기 괜찮다. 아 근데 저도 아, 목소리로 어렵다. 뭐 하는 걸 좋아해서 저도 잘 따라하는데 아, 네. 그거 앞에 부분을 조금 코치를 두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좀 이해도 낫지 않아요? 아니 나는 뒤에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짧게 하고 그러니까 앞에를 거기까지만 짧게 해. 하고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까지만 하고 네. 그다음에 티스탑 이제 그거 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어를 해. 아, 네. 자 해보세요. 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It's your best friend. It's the line. We're just getting hot. It's your best friend. You're hot. 그래. 아, 이거 좋아하죠. 이거 괜찮아요? 선국어 지하철 안내 방송. 아, 네. 이거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 네, 이거 이제 좀 다듬어서. 아, 다듬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마무아 지금 이제 마마무아 에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봤는데 네. 한류 콘텐츠가 잘 되는 이유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실력이죠. 한류 콘텐츠가 잘 되는, K-POP이 잘 되는 건 딱 실력이에요. 외국 어떤 그룹 데려다 놔도 우리나라 그룹만큼 잘하는 그룹이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와 이거 가창력 봐요 막 외국인들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그룹 중에 우리나라 그룹들은 전 세계 어딜 나와도 돼요. 어, 지금 황혜선 씨 그러고 보니까 노래를 한 번도 안 들었네요. 와, 아 여기서 아니 신기했어 결국 다 보여주는 거 지금 황인선의 모든 것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네. 가수를 불렀는데 노래를 안 들어봤어. 그래도 뭐 하나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준비하실 수 라이브로 네, 혹시 네. 뭐 좀 네. 자신 있는 라이브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은 많이 아실 만한 뭐요? 어, 이승철 선배님의 말리꽃. 말리꽃. 후렴구만 할 수 있는. 아 지쳐 쓰러져도 되돌아가는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죽어진 네 모습과 함께 한다면 이제 갈 수 있어. 와, 와. 바이브레이션 정말 좋다. 아니 지금 떨려가지고 바이브레이션. 아유 진짜 너무 잘하는데. 아니 바이브레이션 자체가 그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바이브레이션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목소리를 자기가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아 하면 알아서 떨리는 바이브레이션. 아 지금 떨려가지고. 원래 근데... 바이브레이션이 안 돼요? 안 돼요. 야 그래? 그러면 항상 무대 올라갈 때 떨어야겠는데. 떨리죠. 아. 와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갓준 앞에서 하는 게 어렵나 봐요. 아, 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아니 근데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러지? 이 굉장히 아, 울림이 있는 바이브레이션이에요. 파워가 있어. 파워가 있고 어,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역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지금 황인선 씨 팬클럽에서 뭐 카페 가입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해주고 아, 계세요. 팬클럽들이 아 진짜요? 이모스러워요 되게. 아니. 카카오톡에 황인모라고 검색하면 나온다. 나온다고 지금 계속 우리한테 아, 처음 말씀드리지만 연예인이 채팅할 수 있는 연예인이 정말 네. 고민도 들어주고 아 맞아 아까 여기 녹음이었죠? 오픈 채팅이라고 네 그래서 네. 오픈 채팅을 해요 저는 야 멋지다 네, 저는 지금 뭐 이 와중에 ANG팀님은 마마무의 한 표라고 써주셨어요. 이 와중에 혹시 이거 우리 제작진 아니에요? 마마무의 한 표라고 써주셨어요. 아 이거 좀 읽어주세요. 엄청 많네요. 뭐가 왜 불길하게 가티비 빨간 글씨인가요? 저게 지금 왜 되게 순진하신 분이 아까 옛날에 이름 빨간색으로 쓰면 왜 재수없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귀여우셔라. 이, 그래도 인선 언니 저희 이모 댁한테 엄청납니다. 흥. 무슨 네. 소리죠? 아니 지금 허준 씨 혹독하다고 지금 비난이 난무하고 있어요. 아니야. 너무 진짜, 혹독하게 하니까. 아니, 아닌데, 정말로. 진짜 내가 훨씬 더 다른 분들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준 거라는 거를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진짜 나는 인선 씨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우리 가티비에 나온 사람들이 정말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로 잘 됐어요. 이렇게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도 우리는 가티비에 있는 거지. 그래서 핀란드에서 자일리톨 선물로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핀란드에서 15,000명 어, 단독 콘서트 끝내고 왔습니다. 자일리톨이 와가지고. 뭐야. 지금 그 정도 되면 허준 씨한테 핀란드식 사우나를 하나 개인적으로 아, 선물을 기가 막혀. 줘야 돼요. 협찬 되게 좋아요. 그렇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왜냐면 왜요? 저는 이제 직업이 MC다 보니까 많이 봤으니까 어, 밖에 나갔을 때 이런 거를 하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다 뭐 잘 된다 이런 게 좀 있거든. 그죠. 그래서 그래. 감 어. 감이라 그러지. 박정현은 가수가 나오면 10명 중에 3명이 박정현을 해버려. 아, 그 정도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지하철은 그것까지 제일 처음에 했던 것만 하면은 그냥 아 이렇게 아니 그게 제가 지금 그게 그 SBS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얘 맨날 MBC 얘기하는데 뭐. 아 제가 SBS 신의 목소리를 나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뭘 해야 되는데 네. 목창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뭐 지금 약간 자문을 아. 얻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하는 걸로 꿈에 아니 박정현 선배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을 해요. 아예 모르는 사람. 아예 모르는 사람. 43년도에 데뷔한 막 그런 가수분들 그런 거를 해.
근데요. 그러면 진짜 된다니까. 네. 근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저는 박정인이 나오면 뭐지? 우리 황인선님 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허이 생각해요. 황인선님은 누군가요? 진짜 황인선 씨 네. 의미 없는 박수에 만족하지 마. 나 이 의미 없는 박수 아니에요. 오 좋아요 좋아요. 좋겠다. 이거 맞아. 아무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 지하철 그거 지하철 버전을 하는데 중국 네. 버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네. 앞에 그렇게 깔아야지. 네. 지하철 버전인데 네. 이 성우분께서 다른 사람한테 지나가는 다른 사람한테 뭔가 화가 났던 일이 생각이 나서 한국말 할 때는 그냥 보통이었는데 영어 하다가 조금 더 화났고 중국어 할 때 많이 화나신 목소리입니다 라고 하면서 네.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 역은 하다가 스타비 세르디 쩔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거 하겠습니다. 꼭. 아, 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잘 돼서 가티비에서 배웠다고 했으면 좋겠다. 잘 되실 거라 믿고요. 네. 뭐 이 와중에 에이핑크에 투표하신 분도 계신데 그분 선물 드리겠습니다. 슝 바니바니님께 에이핑크 예, 에이핑크 네. 한 표고요. 자, 그리고 선물 받으신 분들은 선물 제가 드린다고 한 분은요, 모두 자기 아이디 이거 계정 인증샷을 찍어서 저희 그 자기 주소하고 연락처하고 함께 저희 메일로 보내셔야 돼요. kbsmcn@kbs.co.kr 일로 보내셔야 되는데 두 번 당첨이 됐다 선물 두 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보내주고 싶으면 두 개 주고 한 개 보내주고 싶으면 한 개 보내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하세요. 네, 오늘 에이핑크와 마마무의 그 한류 콘텐츠 대결은 비긴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에이핑크 한 표, 마마무 한 표가 나왔어. 아, 진짜로 딱 두 표가 지금 댓글로 들어왔어요. 그 뭐예요? 아니. 세계인들이 보는데 전 세계 한류 팬 여러분들 드디어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표씩. 이상해? 에이핑크 5만 7천 표, 마마무 5만 7천 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죠? 와 역시 세계인들이 보는 방송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대단하다. 황인선 씨의 앞날에 저희가 진짜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넝쿨님과 슝 바니바니님은 그냥 꿈에를 하시는 걸로 하시라고 한 표씩 던지셨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끝으로 팬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할게요. 네. 사실 지금 제가 신곡 이모티콘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데뷔한지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갓TV를 통해서 많은 해외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그걸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고요. 이모티콘으로 앞으로 더 많이 활동할 거니까요.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솔직하고 네. 그 에너지가 넘치는 어떤 파워가 있는 여자 황인선 씨와 시간 정말 즐거웠고요. 네. 앞으로 그 힘대로 팍팍 잘 나가실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프로듀서 101을 협찬하는 후원업체 사장님이 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말 잘 돼서 우리 가티비도 쭉쭉 이끌어주시는 황인선 씨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인사드리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저희가 원래 한 9시에 끝나야 되는데 10분이 지나쳤기 때문에 그러면은 보너스 15% 정도. 그렇죠. 이 모든 게 허준 씨의 코칭 때문이었다는 아니 저 말씀이 너무 있으면서 네, 우리 방송 나온 사람들은 네. 잘 돼야죠. 그럼요. 아니, 저기 어떤 분이 써주셨는데 정말 갓TV는 신인 육성 방송입니다. 그럼요.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려라. 내가 예전에 B2B 육성지한테 내가 너 네. 진짜 된다. 내가 너 진짜 잘 되면 너 나중에 형한테 모르셔가지 마 이렇게 했을 때 형 진짜요? 어. 근데 B2B 육성지가 요즘에도 소지섭 하나? 잘 됐어요. 소지섭 흉내네요. 눈빛 흉내네. B2B 육성제가 소지섭 눈빛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야 너 이건 잘 될 거야. 이거 해 막 이랬었거든. 저도 그럼 그렇게 B2B 하면 그렇죠. B2B 육성제 선배님 될 수 있는 거죠? 야 성제 한번 나와라 여기. 가티비 한 번만 나와주라. 굉장히 비굴하게. 굉장히 비굴하게. 성재 형이 그때 못한 거 없잖아. 고기도 사줬다면서요. 그럼 성재 그래 너. 밥도 사주고 육성제 씨. 내가 널 육성했는데. 알겠습니다. 언젠가 황인선 씨가 세계 음원 차트를 네. 올킬 하시고 네. 가티비로 금이 환영할 수 있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황인선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퇴근길의 파트너. 정말 오늘 뭐 라면 그 비교부터 네. 또 우리 한류 그리고 황인선 씨까지 네. 만나봤어요. 다음 주에도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월요일 저녁 7시입니다. 인사하세요. 뭐 똑바로 얘기하냐. 아니요. 다음 주 월요일 밤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